젠틀맨의 가진 소리.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서로의 첫인상에 반한 저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참 자상합니다. 그래서 신혼 초 제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은 이러했죠. 젠틀맨, 나 어깨 아픈데 좀만 주물러 줄래? 그래? 여기? 거기, 우리 젠틀맨은 안마도 젠틀하게 정말 잘하네. 아, 그럼.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부터 그런 환상이 점차 깨지기 시작했죠. 그걸 몰랐어요. 물론 우리 남편이요. 연애 시절 때도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 시절 저희 남편은 저를 보면 조금 긴장하고 떨려서 그런지 간혹 말실수를 하곤 했었거든요. 남편과 만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편은 남편과 제가 영화를 보려고 만났거든요. 우리 남편은요, 밥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러대요. 저기 현진 씨, 우리 밥 먼저 먹고 영화 보는 거 어떨까요? 그 한라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 남편의 말 중에 이상한 점 찾으셨죠? 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터져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네? 그게요. 한라산도 식후경이 아니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요? 괜히 농담하신 거죠? 아닌데 언제 그 산이 한라산에서 금강산으로 바뀌었죠? 아무튼 여기 맛있는 데 있어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그냥 마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불고기집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전 혹시 남자가 한라산으로 좀 위축되진 않았을까 싶어 불고기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 집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집 진짜 맛있죠? 이 근처에요. 식당 많은데 그중에서 이 집이 가장 손님도 많고요. 불고기도 제일 맛있어요. 게다가 소스가 아주 맛있는데 이게 바로 이 집의 노하우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요, 노하우는 들어봤어도 노하우스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죠. 그곳에는 사이판 원주민이 많았고 전 그 원주민들에게 눈인사를 하며 그랬죠. 하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우리 남편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 원주민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하이, 깐따비야. 깐따비야. 어머, 자기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왜 원주민한테 인사하잖아, 내가. 이게 얘네 인사법이야. 깐따비야? 내가 만화에서 봤다고. 깐따비야. 깐따비야 맞아? 깐따비야. 그러면서 깐따비야를 외치면서 다니는 남편을 보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근데 더 웃긴 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인사를 하면 그들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깐따비야. 깐따비야. 오케이. 깐따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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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따르피아를 뭐가 다른 거 눈치채셨죠? 이런 사건들로 인해 젠틀한 남편이라고 착각했던 저의 환상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오자 이른 봄이라 그런지 날씨가 쌀쌀했어요. 추위에 약한 제가 남편 차에 올라앉았는데 우리 남편이 자상하게도 차 시트에 열선을 틀어놨더군요. 전 너무 좋아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때 우리 남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어때? 이제 똥꼬 따뜻하지? 내가 불러와 놨어. 자기야, 좋지? 저요? 아니, 정말 제가 태어나서 엉덩이, 궁뎅이란 말까지는 제가 들어봤어도요. 똥꼬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 와중에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똥꼬? 자기는 정말
주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 왜 그래? 맨날 우리 우리 할머니가 맨날 나한테 한 말인데 어때? 똥꾸가 따뜻하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다. 어? 있는데 말이죠. 제가 남편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버린 거는 바로 남편의 방귀소리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요, 엄청난 방구쟁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입구에서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어머 잠자기 위에 그만 좀 하세요. 오죽하면 이불에 방귀 냄새가 배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방귀를 많이 끼는데 도대체 회사에서는 어떻게 참아? 아, 그게 회사에서는 희한하게 방구가 안 나와.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회사에서는 안 나오는 방구가 집에만 하면 이렇게 실시간 골병 없이 줄줄이 수십 발이 터질 수 있냐고. 실시간 굴비역듯이 줄줄이 수십 발이 터질 수 있냐 말이야. 왜 대답을 하래? 그건 나도 모르지. 회사에서는 아마 긴장해서 그런가 봐. 빙고. 이런 집 많거든요. 정말 이런 걸 보고 인체의 신비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저요? 이놈의 방귀 때문에 남편 팬티도 얼마나 자주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방귀 압력 때문에 그런지요. 그렇게 팬티가 잘 찢어져요. 그러다 한 번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추석 명절 때 시댁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우리 친정집에 왔는데요. 우리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출고 속이 불편했는지 허리띠를 풀고 엉덩이 관략근에 힘을 주는 모습이 아주 역력했어요. 그러다 어느덧 저녁상을 차려 다들 같이 앉아 저녁밥을 먹게 되었지요. 남편은 밥은 먹으면 면서도 엉덩이를 이리저리 못 가는 듯했습니다. 어우, 죽겠네 이거. 어우, 화장실 갑니다. 안 돼.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신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저기 서서방 어디 불편한가?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신랑이 방귀 끼고 싶은데 자리가 불편해서 참아서 그래. 뭐라고? 아이고 서서방. 나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사람들 모두 괜찮으니까 어서 방귀 껴. 세상에 얼굴이 누렇게 떴네. 얼른 시원하게 자 얼른 이봐 해봐 껴봐. 그러자 우리 남편 갑자기 엄마한테 인사를 꼬박 하대요. 그럼 장모님 실례 하겠습니다. 여기는 뽕뽕 뽀르봉 뽕뽕 뽀르르르르 삐리삐리삐리삐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마어마한 굉음과 스피드로 가스를 터뜨렸고 순간 저희 친정엄마는 밥을 먹다가 너무 놀라셨는지 수십 개의 밥알들이 바로 제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마어마. 내 60 평생에 이렇게 큰 방귀소리 처음 들어본다. 아이고 아이고 방귀소리 들으니까 큰일 보네. 큰일은 무슨 아유, 큰일이야. 큰일이야. 아유 우리 엄마들은 참 뭘 해도 큰일한데. 그 우리 친정 조카들 사이에서는 왕방구쟁이 이모부로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소리가 아래로만 나오면 양반이에요. 우리 남편 몸 위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일품입니다. 남편이 침대에 나 못 살아. 아, 미치겠네. 무슨 사람이야. 아래에 이렇게 술이 요란하게 되는 거 진짜. 못 살겠어. 저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잤고, 그로 인해 제 몸은 삐쩍삐쩍 말라만 갔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엄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엄마한테 그랬죠.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졸려서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자도 될까요? 예, 그래요. 들어가 자. 아이고, 회사에서 일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게 얼른 들어가. 응. 그렇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저희 안방에서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자, 우리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대요. 아이고, 야야, 이게 뭔 소리냐? 아, 서
나가서 방 코바닥 코 고는 소리야. 엄청 심하지, 엄마? 내가 저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아이고, 시상해나, 시상해나. 나는 무슨 태평양에 고래떼들이 지나간 줄 알았네. 아, 고래떼들. 이렇게 지나가나. 아주 위아래로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딸이 삐석삐석 말라가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네. 아이고. 그때 때마침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 나 못 살아. 그 소리에 우리 엄마 저를 너무나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리고 방귀 냄새도 방향제 냄새로 맡아지네요. 이렇듯 우리 남편이 말실수도 좀 많이 하고 방귀도 뽕뽕 뀌고 코도 요란하게 골지만요. 그래도 전 이런 남편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자기야,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하지. 어, 됐어요, 여보. 어, 위아래로 시끄럽군요. 네, 제가 아는 사람도 위아래로 시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아, 진짜. 저기 364. 아따, 형님, 지금 라면 먹는디요. 아따. 아, 5592. 네. 지라씨. 방송만 듣고 있는데 왜 차 안에 히타에서 냄새가 나죠? 그 히타가 문제입니다. 우리 핑계 대지 마세요. 아. 히타 가세요. 예. 아우 됐어요. 예. 아, 아, 여기 0788님이 충청도에서는 똥꾸라고 해요. 어, 아니 많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귀, 단어가 사실 귀엽잖아. 0614. 우리 신랑이랑 똑같네요. 방귀로 내 말 대꾸도 하거든요. 말 대꾸를. 한번 물어봐. 이거 할까? 물어봐. 아버님, 우리 이거 같이 할래요? 말 대꾸야. 당신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참네. 아유, 아, 재밌다. 최씨 영감님, 보고 싶어요. 그로부터 약 20년 전쯤 저와 아내는 우연한 기회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반찬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욕을 시켜드렸던 어르신 중에 최시영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약간의 치매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최시영감님은 저희가 봉사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늘 웃으시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곤 하셨죠. 고향이 어딘가? 어, 성은 뭐요? 아, 예. 아, 고향 경남 산청이고 성 곽가입니다. 아, 그래. 곽가? 아, 참 양반이지. 자, 양반이고 말고. 그래. 그럼 이쪽 성은 뭐요? 듣고 계셔서 또 물어봐. 그러면서 영감님은 제 아내의 성을 물으셨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대신해 대답을 했습니다. 아, 어르신, 제 집사람 성은 정씨입니다, 정씨. 에이? 몇이? 정씨라고? 안 돼, 정씨는 안 된다. 아, 어르신, 정씨는 왜 안 됩니까? 와예? 자네만 알게. 예. 옛날에 별다방 정마담이 내 돈 갖고 튀었어. 정씨들은 전부 사겠군요. 저런. 자네도 좋으시며 돈 간수 잘 오고 그리고 저 여자는 되도록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마. 내 돈 갖고 튈지도 몰라. 내가 정마담 아 빨리 잡아야 하는데. 그리고 최씨 영감님은 제 아내가 갈 때마다 눈을 흘기고 뭐 훔쳐가 난가나 감시를 하시더군요. 저희 아내가 부엌 청소라면 부엌에 딱 버티고 서 계시고는 아니 남의 고추장 딴지는 와 열어본단가. 고추장 훔쳐갈라고. 그리고 또 옷을 빨려고 하면 그 옆에 딱 버티고 서 계셔서는요. 아니 남의 반수는 와 자꾸 쪼물락거린단가. 와 내 반수 훔쳐갈라고. 영감님, 제가 영감님 반수를 뭐 하려고 뺏어갑니까? 지금 빨래하잖아요. 빨래. 괜히 빨래하는 척하다가 훔쳐갈라고. 이리네, 이건 내 거야. 아닙니다. 이리네.
그리고 영감님은 속옷을 빼서 이불 밑에 숨기셨죠. 그래서 옆에 있던 제가 쫓아가서 할아버지 이불을 들추며 그랬습니다. 아, 영감님, 냄새나는 이 반지를 이불 밑에 두면 왜 합니까? 빨아야지. 아이고, 이불 밑에 뭐시 이리 많노? 빵, 이거 사탕, 양말, 반스, 이 잡동사니 여기 다 모였네. 아이고, 이거 먹고. 아이고, 이 깻잎장 아치는 와 이불 밑에 숨겼습니까? 이 일하니까 이불에서 꼬락내가 나지. 정마담이 와서 도둑질 할까봐. 아, 내가 다 숨긴 거야. 절대 정마담한테는 가르쳐주지 마. 알았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최씨 영감님 댁에 들렀는데요. 빈 반찬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반찬통이 무겁대요. 아, 영감님, 저번 반찬 맛이 없으십니까? 반찬통이 왜 이리 무겁십니까? 반찬 안 잡섰어, 얘? 아니요. 다 무거웠어. 그 말에 반찬통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그 안에는 돌멩이가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아, 영감님, 이 돌이 뭡니까? 웬 돌을 넣어놨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돌은 무신, 그게 돈이잖여. 좋은 돈, 내가 그동안 모든 돈인데 자네 주려고 챙겨놨어. 정마도 오기 전에 얼른 챙겨.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 전부야, 그게.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 한 켠이 짠해져오더군요. 아마 영감님은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푸셔서 본인이 돈이라고 모아두셨던 돌멩이를 저에게 주신 모양입니다. 아, 예, 영감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제가, 예, 정마담한테는 뭐 절대로 안 뺏길게요. 오,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영감님, 오늘 모욕해야 되는데 뭘 대표해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는데 최영감님은 목욕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자, 영감님 머리부터 감고, 자, 눈에 비누 거품 들어가니까 눈 감으시고, 그렇지, 그래. 아이고, 우리 영감님 오늘 잘하시네. 뜨거워서요, 막 살살해, 살살. 근데 있잖아, 그 정마담하고 여자들 다 어디 간겨? 아, 여자분들은 청소도 하고 반스도 빨고 난인고도 빨고 막 그러고 있지요. 그 영감이 와예? 뭐시? 반스? 난인고를 빤다고?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영감님께서 소리를 치시더니 갑자기 알몸으로 부엌을 뛰쳐나와 마당을 한 바퀴 도시고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황이 없었는데 그때 안방에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대요. 엄마야, 이것들이 왜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영감님은 여자들 비명소리에 놀라셨는지 갑자기 안방에서 뛰어나와 동네 쪽으로 뛰어가시는 겁니다. 영감님께서 대낮에 그것도 알몸으로 마을 한가운데로 뛰어가는데 정말 미치겠대요. 영감님, 영감님, 안 됩니다. 돌아오이소. 그러면서 다급한 저는 영감님을 따라 뛰어갔지만 워낙 빠르게 뛰어가시느라 영감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늦가을이라 날씨도 쌀쌀했는데 알몸으로 나가셨으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네 이장님 쪽으로 뛰어갔죠. 저 이장님, 저 최씨 영감님 찾아야 됩니다. 뭐야, 가시다가요 동네 쪽으로 뛰어가셨는데 아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웃자면 좋겠습니까? 감기 걸리실 텐데. 아이고, 웃자다가 그럼 홀딱 벗고 나가셨다고. 아, 예. 아우, 큰일이네. 날도 추운데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방송 한번 해봤구나. 그러더니 이장님은 곧바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하나, 둘, 동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최씨 영감님은 목욕하시다가 홀딱 벗으신 채로 행방불명 되십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영감님을 보시는 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씨 영감님, 이 방송 듣고 계시지에 감기 걸리십니다. 빨리 오이소. 그러고 동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있는 이불이나 옷을 들고 댕기시다가 영감님을 보시면 바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리고 저는 이장님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최씨 영감님께 그랬습니다. 최 영감님! 접니다! 어서 돌아오이소! 정마담이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고 있습니다. 영감님!
반장하고 나뉘는 거는 도로 지정에 두었습니다. 빨리 돌아오이사에. 아이고. 그 방송이 온 동네에 울려 퍼져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영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찾아서 헤맸을까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감님 찾았다. 여기 있어요. 최씨 영감님 저희가 찾았어요. 그 말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더니 어느 빈집에 알몸이신 최씨 영감님이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 목욕하기 싫어. 그리고 내 반스 내놔. 내 난닝구 내놓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던 우리의 최 영감님. 우리에게 너덜너덜 보잘것없는 그저 속옷일 뿐이었지만 최 영감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나 봅니다. 그 최 영감님은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을 알아놓고 마셨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저는 도저히 최 영감님을 집에서 목욕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음부터는 면소재지에 하나 있는 목욕탕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유, 착해라. 영감님, 여기가 목욕탕이라요. 옷은 벗어갖고 여기 옷장에 넣고. 안 돼. 정마담이 또 훔쳐갈게요. 아이, 괜찮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어갖고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자, 여기 열쇠만 꼭 치고 있으면 이래 됩니다. 열쇠는 영감님 손목에 차고, 자, 영감님, 이제 막 탕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저는 온탕에 들어가는 시범을 보이고 영감님이 다 탕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온탕인데, 우선 여기 한번 들어와 보이소. 이 몸이 막 시원해질 겁니다. 자, 어이, 들어오이소, 예. 그러자 영감님은 저를 따라 온탕에 들어오셨는데, 영감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또 뛰어나가시는 겁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이놈이 날 삶아 죽일라고. 아, 이 나쁜 놈. 아이고, 영감님. 그만 천천히 들어가야지. 그 폭망하고 갑자기 들어가면은, 당연히 뜨겁지요. 자, 저 한번 잘 보이소. 이 발부터, 이 천천히 담가야지. 자, 이제 따라해봐, 이사이. 발부터 넣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이 영감님 참, 잘하네. 천천히, 천천히. 아, 따시다. 좋아, 좋아. 그렇게 씻기를 싫어하시던 영감님도 목욕탕은 참 좋으셨나 봅니다. 특히 냉탕을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겨우 온탕에서 때를 불려놓으면 언제 냉탕에 들어가셨는지 냉탕서 놀고 계시고 또 온탕에 모시고 오면 또 냉탕에서 놀고 계시고 힘은 들었지만 영감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님 몸에 있는 때를 밀어드리는데 엄살 또한 어찌나 심하던지요. 아이고, 영감님, 우와, 이때 봐라, 이거, 완전 시커먼 가락국수네. 아파, 이놈아, 살살 좀 해. 아이, 마, 조금만 참아보이소. 아이고, 이때 봐라, 이 드라마지, 꾹, 아이고. 아, 이놈이 아까는 삶아 죽일라 하더니, 이제는 껍데기 벗겨서, 나는 뭐 껍데기 벗기려고 하네. 영감님, 죽이긴 누가 죽인다 캐요. 자, 발 위로 올리시고. 아이고, 이때 봐라, 이거. 아이고, 간지럽다. 아이고, 간지러워. 이렇게 어떨 땐 나이 지긋한 어른이셨다가 또 어떨 땐 한없이 맑은 소년이 되셨던 최씨 영감님. 그 2년간 최씨 영감님 댁에 봉사를 다녔는데 영감님의 치맥기가 더 심해지시고 또 영감님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정부의 도움으로 정부 요양시설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최씨 영감님 치료도 받으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곤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저 먼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예. 타관에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저 글을 보냈는데 그 아들 이상으로 아유. 참 그 천천히 예, 돌봐주셨네. 저 나 유학 갔다 온 남자야. 저는 어릴 적부터 영어가 참 싫었습니다. 싫지. 저도 그랬죠. 저도 나름의 고집으로 영어 공부를 등하시해 왔는데 취업을 할 시기가 다가오자 영어가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많이 걸리죠. 고민 끝에 고민성 씨의 사연이에요. 네. 고민 끝에 전 어려운 결정을 내렸죠. 바로 유학이었죠. 결정을 내린 그날 밤 전 비장하게 엄마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 유학 좀 보내도
영어 공부 좀 하게. 엄마도 알다시피 요즘 글로벌 시대 아이가. 취직할라까 영어 때문에 영어 힘들다. 글라. 그럼 가라. 내는 안 말린다. 엄마 진짜가? 진짜 내가 가도 되나? 엄마 고맙대. 그래 가라. 네 돈으로. 내는 돈 없다. 엄마 뭔 소리고? 유학 가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돈이 어딨다고 내 돈으로 가라 카노. 그럼어. 내 이제까지 네 뒷바라지 했는데 어? 또 내 니한테 돈을 드리란 말이가. 아이고 밑 빠진 덕이 뭘 벗기제. 네가 돈 벌어서 가든가 가지 말든가 네 마 알아서 해라. 어릴 적부터 왜 목이 이상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남들보다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신다고는 했지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난자 아닙니까?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잘라야 된다는 마음으로 저요 결국 한 학기 휴학하고요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유학 갈 비행기표와 조금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작정 호주 시드니로 떠났는데요. 저요 호주 시드니에 첫 발을 딱 내딛자마자 내 눈앞을 쓱쓱 지나다 보니 쏠라쏠라 영어를 하는 파란 눈의 사람들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여는 진짜 영어 겁나게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네. 마, 자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캉 프렌드가 된다 이거지. 아마 내 집 영어를 못해가 말도 못 붙이지만 좀만 기둘리면 야들이랑 인생에 대해서 긴 얘기를 나누게 될 기다. 그렇게 저의 야심찬 유학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저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골 농장에서 만다린을 따면서 만다린 과일인가? 만다린 귤. 귤. 어. 돈도 벌고 사람들과 만나 영어도 배울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다린이란 한국의 한라봉과 비슷한 것으로요. 그렇죠. 호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인데요. 저요 처음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럼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농장의 풍경이 그야말로 뷰티풀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장 안에는 영어하는 외국인들은 하나도 없고 한국인, 어떡해. 중국인, 일본인, 아르바이트생과 큰 개 한 마리가 저를 반겨주고 있더군요. 어? 이 먹고? 와, 외국인은 하나도 없노? 그렇다고 개랑 내가 대화할 수도 없고 설마 내 말 한마디 못해보고 1년이 지나가는 삐는 게 아이가. 아 설마 여 호주인데 외국인 하나도 없겠나.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그 후로도 쭉 저는 외국인과는 한 번도 말을 섞어보고 보고 묵묵하게 만다른 야 한 번도 못 섞어보고 묵묵하게 만다리만 따는 일만 열중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사라진 지 오래 제 머릿속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답니다. 아, 오늘은 어제보다 만다리를 많이 따가 돈을 더 받아야 될 낀데 우야노. 만다리를 더 많이 딸 수 있겠노? 그래,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여자. 최대한 딴짓 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따자. 그러던 중 저의 관심을 끄는 친구가 있었으니 농장에서 만다린 따기의 신, 즉 만신이라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고독하게 만다린만 따는 그 친구는 딴 아이들이 만다린을 두 그루를 딸 때 혼자 다섯 그루를 따는 오, 이야, 만신이야. 신화적인 조연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는 그 아이와 바로 옆에서 만다린을 따는 행운을 얻게 됐죠. 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 그 애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 여기가 호주라는 점을 감안해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Hey, hey. Hello. Look at me. Hey. 하지만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또 만다린을 따를 일에 열중했죠. 그 와중에 제 옆에서 만다린을 따기에 신인 그 아이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속도로 만다린을 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오늘 반드시 이 아이한테 비법을 전수받고 가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Hey. 저기요. 내 말 좀 들어보소. 한국분 아닙니까? 어? 한국 사람이었네요. 저 한국 사람 맞아요. 아, 난 또 아까 영어로 말 걸길래
한국 사람인 줄 몰랐어요. 카모, 아까 내가 말 거는 거 들었어요. 어쩐지 못 들리없는데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와, 아까는 들어놓고 모른 척 했어요. 아 그게 제가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서요. 영어로 말을 걸길래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모른 척 했어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저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잘 못해요. 근데 몇 살이세요? 그렇게 처음 말을 트게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까지 넣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생겼구만. 유학을 왜 왔을까? 그 아이도 누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처럼 얘기하대요. 야, 너무 반가워. 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진짜 반갑다. 내도 억수로 반갑다. 근데 나는 부산서 왔는데 네 어디서 왔노? 아, 나는 저 제주도에서 왔어. 제주도에서? 뭐 하다 왔는데? 대학교 다니다 왔지. 맞나? 근데 너는 대학생이 만들리는 우유에 그래 잘 따노? 아, 그게 우리 집이 제주도에서 한라봉 농장하거든. 아하. 나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마다 한라봉만 따는데, 야, 이거 만다린 이거 못 따면 바보지. 그렇습니다. 그 아이 한국에서 한라봉을 따던 솜씨를 발휘해서 멀고 먼 나라 호주에서도 만신으로 등극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야, 근데 너는 제주도에서 한라봉 따면 돈도 많이 벌긴데 와, 여기 멀리까지 와서 만다린을 따고 있노? 아, 그게 말이지. 아, 원래 내가 여기 만다린 따려고 온 게 아니라 영어 공부하려고 온 거거든. 근데 정작 여기 오니까 영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점점 말수는 줄고 그래서 만다린만 열심히 따게 된 거지 뭐. 아, 그랬나? 나도 그렇다. 나도 영어 공부하려고 온 긴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봤다 아이가. 근데 네 그 가만 한국에 가지 뭐하러 여기 계속 있노? 아, 그게 말이지. 참 너무 빨리 들어가면 창피하잖아. 유학 간다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6개월은 버티다 가려고. 나도 남잔데. 그리하여 그 아이는 결국 호주에 있던 6개월 동안 영어 한마디 못해보고 만다린만 열심히 딴 돈으로 가족들 선물 사서 제주도로 돌아갔는데요. 그 아이가 돌아간 후 홀로 남게 된 저도 그 아이와 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보다 더 안 하고 만다린 따는 때만 열정을 불태운 것입니다. 만신이 되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이런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민성아! 민성이 네 잘하고 있나? 이제 영어는 막 쌀라쌀라 좀 하나? 당연하지, 엄마. 어제는 내 친구 탐이랑 밤새 영어로 수다 떨었다 이거. 친구 누구? 탐? 맞나? 니 확실히 유학 가있겠네. 영어를 금방 배우나 보네. 니 가면 돌아와가 조카를 영어 가르쳐주면 되겠네. 뭔 소리고 엄마. 조카라니? 니 누나가 엊그제 막 안 왔다. 니도 이제 삼촌 됐다 아니야. 뭐라고? 엄마 그거 와 인제 얘기하노? 안 되겠다, 엄마. 내 당장 한국 돌아가야겠다. 뭐라카노? 니 아직 한참 남았다, 이거. 니 뭐라고 올라카노? 니 공부 더 하고 온나? 엄마는 지금 공부가 문제가. 니 영어 한번 해봐라. 조카가 태어났다는데 삼촌이 가야지. 아들은 신상아때가 제일 이쁜 때인데. 됐다, 공부를 해라, 자식아. 그 모습 안 보면 평생 후한다, 엄마. 내 당장 다음 주에 갈 테니까 그래 알아라. 어디로 너? 결국 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며 유학 간 지 4개월 만에 만다린 따서 번 돈으로 가족들 선물 잔뜩 사서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전 그 이후 면접을 볼 때나 소개팅 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곤 하죠. 아, 제가 예전에 호주로 유학을 좀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영어 잘하시겠네요. 아, 영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맘다. 유학 갔다 왔다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민성 씨는 막 되게 겸손하시네요. 겸손은요, 뭐. 근데 유라 씨 오늘 패션이 좀 엘레강스 하시네요. 어머, 엘레강스요?
어, 감사해요. 땡큐. 그러다 저요. 혹시나 진짜로 네. 영어 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말을 돌리거나 도망을 가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다 영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처럼 영어 한마디 안 해보고 만들이만 열심히 따다 온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저 요즘에 한국에서 영어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시 영어 힘드네요. 리얼리? 맞습니다. 아... 유학 갔다 온다 우리 다 영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유학을 왜 갔어? 만다리 만다를 거를. 김주아 씨. 네. 동병상련이네요. 저도 유학 연수 가서 청소만 하다 왔다는. 호호호. 어떻게 하면 깨끗이 닦지? 이런 고민만 했다니까요. 여기와 똑같아요. 3203. 어떻게 만다리는 빨리 많이 딸지? 3203. 아, 저 아. 정말 심히 공감합니다. 저도 호주 가서 묵묵히 오렌지만 주구장창 따던 기억이 나네요. 노영어. 어만신? 예. 아유, 아. 참네. 9085. 호주 개는 영어로 안 친다요. 왜? 개하고 뭐. 영어 아니에요. 예, 영어 못해. 영어는. 아니, 영어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똑같아. 예? 여기 3354님 맞네. 차라리 집에서 CNN이나 보는 게 나았을 뻔했어. 뭐, 알아들어야 CNN을 보지. 그래도 영어는 들어보잖아. 호주까지 가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아... 양문이 있지. 으쨔, 아... 스카이.